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포닉 세그 제스쿨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ESC 호라이즌 어드벤처 바자 여기서 V10을 완료하시면은 제스쿨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다른 레이스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찬사 포인트가 모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 V10을 여시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V10이 보이는군요. 여기로 가볼게요. 호라이즌 스토리 V10. 그렇지, 보시면은 12개의 맵이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전부 다 별 3개로 깨면 되고요.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하는 프랭키 버모트 출발 스타트 가자. 보시면은 쉘비 머스탱, 이거 타신 다음에 바로 지도를 확인하세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다면 바로 오프로드를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스타트. 그냥 이쪽으로 쭉 가시면 돼요. 굳이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쪽으로 중간에 바위 조심하시고, 점프 집 조심하시고, 아이쿠야 이럴 때는 되감기. 좀만 더 파이팅. 900m 이쪽으로 오시면은 별 3개 나이스 샷. 그렇지, 두 번째 장소는 여기. 거리가 꽤나 멀죠.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빠른 이동이 있지. 두 번째 스타트 씬 15. 그래, 도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 목적지에 도착하세요.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길이 꼬여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 하트! 난 도로로 가지 않아. 그냥 굴러도 돼요. 오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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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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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빨리, 좀만 더 화이팅! 내려와. 아직 시간 많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그렇죠? 체크 포인트.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40초. 아이쿠! 시간 많아요. 괜찮아요. 쫄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체크포인트 찍고. 어이, 이거 좀 위험했어. 앞에 바위가 있으면 안 되지.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출발 하트. 점프 30초 시간 충분히 있어요.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죠? 이제부터는 직진 코스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데는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 오케이,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깨는 거예요. 아마도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미션이죠. 씬 23 출발 하트. 출발. 목적지에 도착하세요. 96.56보다 빠른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달리시면 돼요. 오프로드. 제가 여기쯤에 있고 목적지는 여기쯤에 있고 그냥 직선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목적지에 도착하세요. 도로를 벗어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꺾었다가 이쪽으로 꺾었다가, 그렇다면 여기쯤에서 바로 도로를 횡단할 거예요. 여기서도 도로를 횡단하고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나? 여기서 여기까지? 먼저 여기쯤에서 바로 왼쪽으로 출발. 도로로 들어가세요. 28초 27초 시간 많아요. 이쯤에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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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여기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이번에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될지 모르겠는데 출발 하트 가자. 14 13 12 11 10 9 8 7 6 성공. 나이스 샷. 그리고 이제부터는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아요. 좀만 더 파이팅. 이렇게 오시면은 손쉽게 깰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별 3개지. 그래, 다음 위치는 여기에 2개가 생겼을 거예요. 이쪽부터 먼저 갈게요. 씬 35A. 그렇지, 이 미션 같은 경우는 기술 점수를 올린 미션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뒤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쪽으로 출발. 그리고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갈 거예요. 이쪽으로. 여러분들 가는 길에 너무 큰 나무나 벽에 박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언덕에서 점프 같은 거 많이 뛰면 좋아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점프. 그렇지, 이거 점수 많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도로는 나가지 말고 그냥 산 위에서만 이렇게.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점프. 그렇지. 나이스 샷. 여기까지. 어우, 108,060점. 이번에는 35B. 자, 이번 미션 같은 경우는 기술 점수를 높이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으로 가줍니다. 오른쪽 오시면 철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철창을 전부 다 부실 겁니다. 드리프트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부시고.
됐어, 여기까지. 완벽해. 별 3개. 여러분들 이게 별 3개의 운전이에요. 다음 미션 같은 경우는 씬 43 들어가 줄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처음에는 바로 왼쪽. 이번 맵 같은 경우는 점프로 뛰는 맵이에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에 지름길 있죠? 이쪽으로 갈 거예요. 바위 잘 피해서 이쪽으로 출발.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직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대략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출발. 자, 속도 줄어들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가자. 오른쪽으로 점프. 나이스 샷. 완벽해. 보시면은 별 3개. 다음에는 씬 73 갈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목적지까지 레이스하세요. 지도 보시면은 뭔가 엄청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대로 안 가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맘대로 갈 겁니다. 대충 이렇게 최단거리로 출발.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의 감에 맡기시면 돼요. 최대한 그냥 직선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니 니네 말 안 들어 임마. 어? 이쪽으로 출발. 쌩쌩쌩쌩쌩쌩쌩쌩. 속도 줄여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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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이쪽, 이쪽으로. 나이스 샷. 여기죠? 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별 3개. 그렇지. 그 다음에는 씬 95. 출발. 출발. 이 미션 같은 경우는요, 그냥 레이스에서 이기면 돼요. 여기서는 편법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몸통 맞추기. 꽝! 됐어. 그리고 이제 가시면 돼요. 출발. 제가 1등으로 가야 되니까 파이팅. 1.6km 여기까지. 별 3개. 그 다음에 씬 107. 그렇지. 미션 스타트. 출발. 먼저 그냥 길 따라서 가주시면 돼요. 오른쪽이죠. 여기 찍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굳이 길을 안 따라가도 돼요.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찍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 그냥 직선으로 쭉 가줄게요. 이쯤에서 브레이크. 다음 목적지 바로 여기. 그냥 오른쪽으로 오시면 돼요. 체크. 그 다음에는 이쪽 최종 목적지 갈 거예요. 직진. 바위 그냥 뛰어넘어. 그렇지. 여기 바위 앞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갈게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 화이팅, 화이팅. 길 있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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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바위 조심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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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를 조심해. 남은 시간 30초 안에 빨리 가야 돼요. 길 따라서 풀 직진. 여기까지. 완벽해. 별 3개. 이번에는 씬 103. 목표 속도를 돌파하세요. 지도를 보시면 대략 이런 맵이 있군요. 오케이, 일단 가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출발 스타트! 가자, 화이팅! 화이팅! 갈 수 있어! 가자! 나이스 샷! 깼어! 그렇지! 마지막 미션 씬 117이죠? 갑시다! 출발 스타트! 손상한도를 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살살 가시면 돼요. 어이구 깜짝 놀랐네. 이쪽으로. 다른 차랑 박으면 안 돼요. 시민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 출발! 목표 거리보다 멀리 점프하세요. 저희는 이쪽 끝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달릴 거예요. 이렇게 대충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숲을 가로지르면서 갈 거예요. 나무 조심하세요. 나무 진짜 많아요. 나무 조심하세요. 나무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도착! 바로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준비하시고 프락셀 밟으시면 됩니다. 프락셀 출발 하트! 가자! 여기서 시작하시면 무조건 깨요. 가자! 파이팅! 앞에 점프 돼있거든요. 제대로 가셔야 됩니다. 제대로 가자! 출발! 와우! 여기까지! 나이스 샷!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스코어를 얻은 거예요. 여기서 ESC 누르고 찬사, 그 다음에 스토리 이쪽으로 넘기시면 V10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 보상 획득, 코닉세그 제스코 여기서 엔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